체가 여기까지 좀 풀스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네? 그럼 내 발이 좀 답답하네?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이 느낌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느낌을 알고, 양발이 디뎌진 상태에서 이 느낌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해야만 결국에는 이 공을 정확하게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골프를 매일 치는데 매번 감이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골퍼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항상 저와 함께 만나는 회원님인데, 이제 라운드에만 갔다 오면 도대체 이 공을 어떻게 다시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우리는 골프를 할 때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골프가 만약에 잘안 되면, 뭐, 다운스윙, 백스윙, 뭐, 임팩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단순하게 한 가지만, 우선 우리는 계속 교정을 하고 있고, 골프를 계속 쳐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멘탈적인 부분이 있지만, 공을 내가 칠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공을 치면, 다시 좋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더 이상 그런 불안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요. 내가 이공 어떻게 쳐야겠다. 전체적인 스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내 몸이 그냥 제자리에서 중심을 두고, 뭐 왼쪽, 오른쪽, 뭐 팔, 하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드레스 자세를 선 상태에서 이 클럽을 내몸 앞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은 그냥 지금은 기둥의 역할이다. 자, 기둥의 역할이라고 해서 가만히 서 있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내 몸이 중심이고 여기서 기둥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냥 헤드만 가볍게 움직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내가 어느 손이 움직여야 되냐 아니면은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보다는 처음에는 안 되시는 골퍼분들도 계세요. 이 손을 이렇게 돌려야 되냐, 뭐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냐. 자, 이 느낌보다는 우선은 헤드가 왔다 갔다, 약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손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이 클럽이 내 배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런 느낌이죠.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이 헤드를 어차피 백스윙 올라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헤드를 위쪽으로 가볍게 툭 위쪽으로 올려줘야 되지만 내려올 땐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 클럽을 이렇게 배꼽에서 벗어난다면 그런 느낌이 되지 않지만 배꼽 앞에 둔 상태에서 헤드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헤드가 왔다 갔다 움직여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을 그대로 한두 번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해서 느낌을 찾아주셔야 돼요. 반복을 하다가 여기서 밑으로 쓱 내려올 때이 오른손을 내 앞사람이,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악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손꼽을 쓱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악수 느낌으로 자, 이렇게요. 손에 악수한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툭. 악수. 여기서 내려오면서 오른손을 악수한다. 만약에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악수를 할수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줘도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의 손끝을 돌려서 목표 방향으로 악수한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려오는 힘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고, 오른손끝을 돌려서 악수하는 느낌으로 가면, 이 헤드가 이쪽 길로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여기서 내 몸이 많이 뭐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야 돼, 하체를 회전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닌, 이 클럽이 내려오는 느낌만 느끼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두 발을 아무리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고 해도, 발바닥을 내 몸을 이렇게 중심을 발바닥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내 몸은 그냥 기둥이에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얌전히 둔 상태에서 헤드만 툭 이렇게 움직여져요. 악수하듯이. 자, 그럼 처음에는 작은 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몸이 쓰이지 않고 이건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슴도 그리고 내 배꼽도 그냥 바닥을 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 헤드가 악수하듯이 싹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내 몸은 좀 쓰지 않는 느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만 쓰는 느낌이 날 텐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스틱을 제가 바닥에 하나 뒀는데, 이 클럽이 너무 이 스틱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이 헤드가 다닐 때이 스틱 앞에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야만 스틱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이 헤드가 그대로 내려오는 힘을 쓸수 있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다시 돌려내야 하죠. 그 느낌만 잘 주의하셔서 왔다 갔다. 자, 지금은 짧은 스윙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느낌이 나지만, 이 느낌이 익숙해지시면 여기서 조금 더 스윙을 키워서,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하프 스윙 정도를 가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만 가지고 이렇게 헤드를 보내는 방법만 알아도, 자, 지금 보면은 조금 스윙이 커지니까 제 몸이 가볍게 손을 목표 방향 쪽으로 헤드를 보내려고 악수 느낌만 가져도 체중이 살짝 가볍게 실리는 게 느껴질 거고요. 절대 내 몸은 완전히 가만히 둔 상태에서 큰 스윙을 할때 이렇게 가만히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내가 이 헤드를 움직이는, 이 헤드가 던져지는 이 느낌을 알때이 하체는 도움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를 사용을 하려다가 몸이 가고 여기서 움직이고 이 헤드를 공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감이 오고 힘들어지는 거지, 이 공을 맞출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골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헤드를 악수. 자, 이렇게요. 일단은 두 발을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점 스윙을 크게 가서 풀스윙까지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체가 여기까지 좀 풀스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네? 그럼 내 발이 좀 답답하네?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이 느낌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느낌을 알고 양발이 디뎌진 상태에서 이 느낌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해야만 결국에는 이 공을 정확하게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발이 빠르게 내 몸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때문에, 공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체의 느낌, 그리고 몸의 느낌을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헤드만 보낸다. 이렇게 악수한다. 그리고 나서 이 느낌이 익숙해지시면, 작은 스윙부터 했다가 큰 스윙까지 가서 악수, 악수, 스윙, 오른발. 자, 이렇게 조금 오른발이 늦게 마지막에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요, 결국엔 우리는 골프를 이 헤드로 공을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헤드로 공을 맞출 수 있게 된다면,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면 훨씬 더 내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한결 나은 골프를 칠수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많은 생각보다는 내가 공을 칠줄 알아야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두 발을 붙인 상태, 내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를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결국 좋은 골프를 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